안녕하세요, 희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혈압 높으신 분들이나 비만인분들에게 좋은 꿀팁을 드리고자 새로운 레시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것이 보이세요? 이거는 이 팽이버섯으로 만든 얼음이에요. 네? 일본에서는 이거를 얼음으로 만들어서 시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걸로 봐서 효과를 받기 때문이에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썰어주시면 딱 알맞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비닐 찌꺼기 같은 거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기서부터 썰으시면 퍼지는데, 여기서부터 썰으시면 잘 안 퍼지고 딱 깨끗하게 썰 수가 있어요. 한 3등분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밑등은 좀 잘게 찢어주시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도 빼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이제 푸드 프로세서에 갈을 거예요. 이걸 왜 가냐면, 이 버섯 키토산을 아주 작게 분사를 하지 않으면 몸에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작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200cc 정도 부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쯤 분쇄가 됐으면 나머지 팽이버섯을 넣고 물을 약간 더 추가한 다음에 갈아줍니다. 아주 곱게 갈았어요. 이거를 되시는 대로 곱게 갈으셔야지 체내 흡수가 좋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불로 하다가 강한 불로 하다가 중간에부터는 끓기 시작하면은 이걸 약불로 해서 30분 정도 은근히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은 약한 불로 줄이세요. 이렇게 끓어 넘치지 않게 가끔 저어주세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거를 은근히 끓이셔야지만 작은 입자로 충분하게 몸에 흡수되기 좋은 입자로 된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줄여서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식혀가지고 이거를 용기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시면 됩니다.